네,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지금부터 제46회 손해사정사 합격자 간담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네, 함성도 안 나오고 박수도 작고, 네, 이러면 제가 축하할 마음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대답이 없으시네. 이번에 합격하신 분들, 점잖으신 분들만 합격하셨나 보네요. 예,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 합격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이래야 제가 축하해줄 마음이 생기겠죠? 네,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 있죠? 우리가 합격하기 전까지는 옆에 계신 분들이 다 경쟁자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똑같은 손해사정사 자격을 가진 여러분들의 합격 동기가 됐습니다. 옆에 사람 손을 잡고 다 같이 축하합니다. 한번 해주십시오. 네, 그리고 예, 등을 두드리면서 어깨 두드리면서 수고하셨습니다. 네, 별로 축하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 보였습니다. 예. 그래도 저는 여러분들을 오늘 하루 마음껏 축하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학원에서 준비한 몇 가지 이벤트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식순을 먼저 소개해야 되네요. 아, 제가 이제 나이가 50이 넘다 보니까 이제 기억력이 깜빡깜빡합니다.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우선 오늘 행사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합격자 이벤트를 안내해 드리고요. 그다음에 합격 축하 인사, 보험사 채용 안내, 손해사정사와의 대화, 그리고 여러분 축하하는 축하 케이크를 커팅하는 행사를 하고요. 마지막에 단체 사진, 그리고 맛있는 저녁 식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우리 학원에서 준비한, 인스티브에서 준비한 여러분들의 합격자 이벤트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합격생이시죠? 합격생이면 누구나 한몫 챙겨갈 수 있습니다. 네, 한몫 챙겨가는 건 뭐뭐냐? 첫 번째, 인스티브 수강생이라면 신세계 모바일 상품권 1만 원을 전부 드립니다. 근데 그냥 주진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 써있죠. 인스티브 홈페이지에서 합격자 등록을 하시고, 여러분 아이디 있어야 돼요. 아이디 없으면 안 줍니다. 아이디로 여러분들 연락처 합격지 4번 올리시면 네, 전부 신세계 상품권을 드려요. 근데 여기서 끝나면 재미없죠. 또 있습니다. 합격수기를 작성하시면 10만원 상품권을 드립니다. 근데 우리 원장님이 배포가 좀 크세요. 여러분들 현금 좋아하시죠? 안 좋아해요? 요즘은 현금이 대세라고 하던데, 예. 그래서 요즘은 생일 선물도 카카오톡으로 송금해줘야 좋아합니다. 예, 카카오톡으로 커피 쿠폰 줘봤자 별로 안 좋아하는 분들 많아요. 그래서 저도 제 가족들 생일 되면 카카오톡으로 선물이 아닌 돈을 보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현금 이벤트 있습니다. 인스티브 홈페이지에서 합격 수기를 작성하시면 뭐 분량은 이렇다고 하고요. 이거에는 별로 관심 없고 이거에 관심 있습니다. 최우수 한 편 현금 50만 원 드립니다. 많이 늘었네요. 저 할 때는 이런 거 왜 안 주셨는지 모르겠어요. 예. 열심히 썼을 텐데. 우수 한 편에는 현금 20만 원 줍니다. 그리고 응모자 전원에게는 신세계 모바일 상품권 10만 원을 증정합니다. 여러분 신세계 모바일 상품권 써보셨어요? 이마트 가면 종이로 바꿔주는데 그걸로 쓰시면 됩니다. 예, 조금만 사고 나머지 현찰화 하셔도 돼요. 제가 그렇게 많이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인스티브 홈페이지에서 작성한 합격 수기를 손꿈사 카페에 공유하시면 또 드립니다. 상품권 3만 원 추가 지급하고요. 인스티브 홈페이지에 작성한 합격 수기를 손꿈사 카페에 공유하시면 이렇게 URL 공유하시고 응모자 전원에게 3만 원 상품권을 드립니다. 진짜 한몫 잡을 수 있겠죠. 최우수하시면 거의 돈백에 가까운 네, 부수입이 생기십니다. 특히 여기 보니까 연세 드신 분들 조금 보이는데 예, 유부남이신 분들 네, 비상금 괜찮죠? 예. 꼭 작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오시면서 지금 인터뷰 하신 분들 계시죠? 안 하셨어요? 네, 합격자 인터뷰 촬영으로 20만 원 혜택이 있습니다. 첫 번째, 최우수 인터뷰는 추가 30만 원까지 줘요. 오늘 원장님 많이 여셨는데요, 지갑을? 예. 그다음에 인스티비 스튜디오 합격자 진행 30분을 하셨죠? 최우수 인터뷰 50만 원, 참가자 전원에게 현금 20만 원. 다 현금으로. 소위 말하는 현질이죠. 네, 우리 이렇게 크게 지갑 열어주신 원장님께 다시 한번 박수로 우리 네, 여러분 박수만 치시면 안 되고요.
여기 합격하신 분들 수기 올려주시고 인터뷰 꼭 해주십시오. 그래야지 여러분들에게 현금 확보의 길이 열립니다. 최우수 수기하고 방 인터뷰까지 최우수하면 현금 100만 원이 생기네요. 예, 재세공과금은 별도랍니다. 예.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예. 네, 이제 우리 원장님 나오셔서 여러분들에게 축하 인사할 겁니다. 우리 김영훈 원장님 모실 건데요. 여러분 큰 박수와 함성으로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박수 소리가 커서요. 안녕하세요. 인스테비 보험교육원 김영훈 원장입니다. 오늘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그 채용을 위해서 보험회사 인사팀 관계자분들이 오셨어요.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취업 및 창업을 위해서 인스TV에서 합격하신 선배님들이 와 계십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1년 동안 우리 그 여러분들 쫙 보니까 너무 잘생기시고 너무 미남 미녀이신데 여러분들의 합격을 위해서 진짜 열광하시고 또 진짜 하기 힘든 1타도 아니고 2타도 아니고 3타 신체, 차량, 재물 전부 다 수상 나오고 많은 합격생을 또 배출해 주신 우리 교수님들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VIP입니다. 합격생 여러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건강하시고 항상 다 잘 되기를 빌겠습니다. 끝으로 좋은 날이 함께하면 좋은 사람과 함께하면 행복해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인스TV와 늘 함께하시고 여러분들과 합격생들 그 다음에 여기 오신 분들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원장님 축하 인사 있었고요. 이젠 여러분들에게 가르침을 주신 교수님들이 나와서 여러분들에게 축하 인사를 해드릴 겁니다. 교수님들 나오실 때 여러분들 다시 한번 큰 박수와 함성으로 축하해 주셨으면 맞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수님들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빨리빨리 나오세요. 배고파요. 네,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우리 교수님들 저기 합격생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축하 인사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축하를 드리고요. 여기 뭐 차량, 신체, 재물 다 계신 것 같은데요. 어떤 말을 할까 좀 고민을 조금 했습니다. 네, 잔소리가 될 수는 있겠지만 오늘이 시작이라고 생각하시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훌륭한 손해사정사로 거듭나시기 바라면서 축하한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합격생 여러분 모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제 같이 공부하면서 고생했던 순간들이 이렇게 떠오르고 감회가 새로운데요. 이제 정말 김광진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가 이제 시작이니까 여러분들 앞으로도 자격증 잘 활용하셔서 더욱더 꽃길만 걸으시길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인스TV에서 자동차 보험 강의했던 박세원입니다. 자, 우선 여러분들 그 23년도 신체 손해사정사 내지는 뭐 재물에서 합격하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짧지만 한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여러분들 지금 그 혹시나 그 자격증에 지금 합격했다는 이 사실 자체에 좀 안주하지 마시고 꼭 이것 좀 하나만 좀 기억해 주시면 뭐냐면 저희 그 손해사정사는 그 물건을 파는 사람이 아니라 지식과 해법, 요령 이런 걸 파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격증 자체에 지금 안주하시면 절대 안 되고 항상 뭐 개정된 법령이나 약관이 있는지 내지는 뭐 새 업무와 관련된 이렇게 판례가 새로운 게 올라온 거 있는지 좀 꾸준하게 관심을 갖고 항상 공부하는 손해사정사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식을 항상 쌓는 그런 손해사정사가 되시기를
제가 진짜 선배로서 꼭 좀 부탁 말씀드립니다. 항상 공부하는 자세를 갖춰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저는 신체손해사정사 의학이론을 강의하고 있는 김유나입니다. 우선 다들 축하드리고, 그 다음에 사실 제가 이멘트를 하려고 했는데 박수영 교수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진짜 제가 이 업무를 하면서 느끼는 거는 안주하시는 손사분들도 꽤 계세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서로 조금 부끄러워하는 마음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새로운 것들, 그 다음에 새롭게 바뀐 어떤 지침들, 그 다음에 의학 부분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배우신 게 절대 다가 아니거든요. 더 새로운 것들이 많기 때문에 계속 공부하시고 계속 전진하셔서 제대로 된 보상을 하는 손해사정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오늘 정말 축하드리고요. 저도 합격했을 때 생각이 납니다. 너무 기분이 좋았고 정말 여러분들 앞으로 인생에 어떤 성공의 문에 들어섰다 그렇게 생각하셔도 되고, 다만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힘든 일도 닥칠 거예요. 하지만 그때마다 더 이겨내시고 정말 성공의 길로 계속 가서 같이 우리 동정업계잖아요. 이제 다 같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할 말이 별로 없어요. 축하들 많이 받으셨을 거고 되게 반갑고, 우리 학원 참 명실상부해졌구나 많이 느껴집니다. 우리 업계에서 한번 만납시다. 내가 앞으로 몇 년간 더 일하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현재 있는 회사에서 30년은 맞이할 것 같고, 자격의 가치와 시장 안에서의 이 인력 수, 또 일하는 사람들의 지적 능력 등등을 놓고 봐도 뭐가 부족하냐 하면, 이게 대한민국 안에서 이게 학술적인 제도적 학술, 뭐 학교 교육권에서의 값어치가 이렇게 확립되지 않은 게 가장 개탄스러워요. 말이 되게 어렵게 나왔는데 제대로 가르치는 대학이 안 생겼다는 게 너무 안타깝다는 거예요. 계속 소외로 남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그거를 이제 제도권 교육화 프로그램을 하는 거를 타 교육기관들하고 좀 하고 있어요. 업계에서 만나시게 되면 그 작업에 동참하시도록 제가 계속 여러 시그널을 보낼 테니까, 일하시다가 공부하신 노력 그대로 그런 업계 발전을 위해서 좀 기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CSI 기획관리팀장 고태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축하드립니다. 그 손해사정사라는 자격이 저희 손해사정업에는 진짜 중요한 자격이고, 저희 직원들이 항상 도전하고 있는데, 저희 회사 400명 직원 중에 올해 한 60명 정도 도전했는데 결국에 3명밖에 안 됐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자격인데 여러분들 그 인스TV에서 190명이나 이번에 배출했다는 말을 듣고, 인스티비랑 저희가 연결을 되기를 참 잘했다. 그리고 요번에 이제 9월 달에 저희가 20명을 채용을 했는데 20명 중에 이제 저희가 세 분을 인스티비에서 추천해 주신 분들을 모셨습니다. 그중에 이제 신체 합격자 한 분이 이제 배출이 됐고요. 여기 이 자리에도 이제 오늘 참석을 하셨는데, 앞으로 꾸준히 좋은 인력들 추천 많이 해 주시면 저희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희 회사 이렇게 말하기보다도 그 팜플렛에 자세히 좀 써놨습니다. 그리고 그 팜플렛 뒤에 제 연락처가 있으니까 제 연락처 보시고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은 말씀해 주시면 되고, 저희 경력은 상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경력 중에 좀 입사에 좀 욕심이 있으신 분들은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이제 채용 협상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신입은 저희가 대충 6월이나 빠르면은 내년 한 3월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신입분들도 도전 많이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를 소개해드릴 뭔가 좋은 게 있나 보니까, 저희 창립 기념마다 저희가 이제 영상을 만드는데 거기 선배들도 나와요. 아, 선배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하여튼 그 저희 회사 직원들도 나오는데 그분들 보면서 이제 DB가 되게 나쁜 회사로 사회에 알려져 있잖아요. 일 많이 시키고.
그만큼 근데 DB 출신들은 여기 교수님들 중에서도 DB 출신들이 있으세요? 아세요? 세 분이나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DB 출신들은 나가시면 성공합니다. DB가 사관학교처럼 교육을 열심히 시켜드리니까 아까 이제 어느 교수님이 그 안주하지 말고 꾸준히 공부하라고 했잖아요. 본인이 공부하기 싫어도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드는 게 이제 DB니까 그 많은 도전을 하고 있지만 직원들이랑 꼭 직원들이랑 같이 성장하도록 노력을 많이 하는 회사입니다. 여러분들 그 채용 기회가 있으시면 저희가 인스비전 추천은 많이 받고 있으니까 꼭 저희한테 입사 지원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 인스비전은 아니고요, 인스팁입니다. 예, 저 화면 보면서 놀랐던 게 제가 아는 사람도 몇 명 있네요. 실제 손해사정사들은요 업계에서 아는 사람들 많이 만나게 돼요. 지금 옆에 계신 다른 합격자분들도 언제 어디서 만나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얼굴 많이 익혀두세요. 다음은 DBCAS에서 담당자 나오셔서 회사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DBCAS 손해사정 인사지원팀 정인철 팀장입니다. 앞서 오늘 이제 설명회를 가지는 이제 회사가 DB의 이제 자회사가 두 개 회사가 이제 좀 진행하게 됐는데 앞서 이제 CSI에서 조금 자료를 좀 많이 준비했는데 저희는 좀 급하게 좀 나오느라 좀 준비를 못한 점 죄송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CAS 연혁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앞서 이제 나눠드린 자료에 다 나와 있을 겁니다. 저희는 이제 장기 심사 업무를 주로 이제 맡고 있고 현재 이제 총원 522명이 10월부로 재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7개 본부, 지금 5개 지역, 그다음 광역시 위주로 서울 수도권과 광역시 위주로 지금 사무실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채용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제 상하반기 정기 채용을 진행을 하고 있고 이제 손해사정사 자격을 취득하신 분들에 한해서는 경력직을 좀 수시로 좀 상시 채용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인스TV가 또 이런 또 자리를 좀 마련해 주셔서 저희가 또 이 부분들은 지속적인 연결의 끈으로 갖고 여러분들하고도 차후에 또 같이 일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리고 저희 회사의 장점으로 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물론 지금 이제 합격하신 분들 중에 현업에 이제 계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물론 그리고 이제 새롭게 도전하시는 부분들도 많이 있으실 텐데 저희 CAS의 장점은 이제 여러분들이 실무 경험이 없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1년 차까지는 3개월, 6개월, 9개월, 12개월까지 이렇게 차수로 해가지고 주기적인 교육을 이제 통해가지고 실무에 좀 적응할 수 있는 그런 그 체계적인 교육을 좀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CAS에 뭐 직원으로서 들어오게 된다라고 하면 교육 과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족함 없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자부합니다. 그래서 일단 저도 뭐 한 10여 년이 지났지만 손해사정사 합격을 했을 때 조금 그 기분이 그 한 해 동안은 좀 가지고 갔던 것 같습니다. 정말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정말 고생하셨고 합격을 정말 축하드린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혹시라도 뭐 궁금하신 점이나 저희 회사에 대해서 채용 문의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저희 이제 회사 소개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관련된 문의 사항들은 연락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남겨져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언제든지 문의 주신다라고 하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일단 이제 여기 간담회 자리이기 때문에 뭐 같은 자리에 앉아 있거나 아니면 와서 문의를 주시면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혹시라도 뭐 부끄럼 없이 와서 물어봐 주셨으면 합니다. 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4년 전에 여기서 합격자의 밤에 참석했던 합격자가 지금 DBCSE 지금 방금 오셨던 CSA에 거의 다니시는 합격자가 있습니다. 제 제자였기도 하고 제 후배이기도 한데 예, 저도 그 회사를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기회가 있기를 바라지 않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으로는 이제 손해사정사와의 대화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선배 손해사정사죠. 그래서 우선 첫 번째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손해사정사는요. 45회 신체 손해사정사 합격하셔가지고 현재는 법무법인에 계신 심현 손해사정사님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작년에 합격한 심연 손해사정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이 계신지 모르고 마을 주변이 없어서 혹시 좀 떠듬거리더라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더드림 법률사무소라는 이제 보상 전문 로펌에 재직 중인 손해사정사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어려운 시험 통과하신 거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이제 제가 합격은 작년 했지만 그 보험 업계에 그 전부터 발 몸담고 계시던 많은 기라성 같은 선배님들이 계실 텐데 이 자리에 제가 있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저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그 유튜브를 찍었는데 혹시 보셨나요? 인스TV에 나와 가지고 이렇게 뭐 더드림 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인데 그러니까 앞에 DB 그 하셨던 것처럼 저도 보험사 취업에 관심이 당연히 있었는데 이제 법률사무소로 오게 된 경위가 궁금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저는 손해사정사 취득 경위가 21년도에 공인노무사라는 시험에 합격을 하고 22년도에 작년에 이제 손해사정사를 취득을 하고 이제 보험사에 취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행하고 있는 업무는 이제 노무사로서 산재보상을 전문으로 하고 있고 제가 정형외과 지식이 생각보다 높더라고요. 남들보다. 그리고 의학 교수님들 감사드리고 네. 그리고 이제 근재 보상을 주로 하고 있어요. 이제 산재 초과 손해에 대해서 근재 보상하고 있는데 먹고 살게 해주신 근재 교수님들도 감사드리고 네. 그리고 이제 개인 보험도 다룹니다. 이제 암보험이나 후유장애도 다루는데 산보험 교수님들도 감사드리고 이제 출퇴근제해 이유랑 이제 산재 출퇴근제랑 교통사고 합의랑 경합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자보 교수님들도 또 감사합니다. 야, 이처럼 제가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렸는데 그 2차 네 과목에서 다루는 전반을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법률사무소에 취업했습니다. 그 부분이 가장 큰 장점이고 이제 노무사를 잠깐 곁들여 설명드리면 노무사도 뭐 임금 체불 부당해고 뭐 많잖아요. 그 중에 이제 산재를 선택한 거고 보험사도 원수사 가가지고 자동차 보험 보상할 수도 있고 장기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법률사무소에 취업하면 모든 업무를 경험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왜 그러면 로펌인가라고 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일을 할 수 있고 그 저희 선배 손해사정사님이 계시는데 좋은 선배님들이랑 같이 또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또 업무의 자율성이 높습니다. 이제 보험사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수평적이다 하는데 저희가 좀 더 수평적인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업무의 자율성이 높고 혁신적인 조직 문화가 있다라고 네,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길게 하면 재미없으니까 마지막으로 이제 피해자의 권리를 대신해서 행사하고 있다는 사명감으로 일할 수 있는 나름의 자부심이 있습니다. 그게 뭔데라고 할 수도 있으시지만 생각보다 사명감 있는 업무고 생각보다 재밌습니다. 그리고 자격증은 하나의 무기일 뿐이고 앞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좋은 손해사정사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분은 좀 특이하신 분입니다. 제 44회 재물 손해사정사 합격하신 분인데요. 그냥 합격하신 게 아니라 수석 합격생이십니다. 최현철님 모시고서 좋은 말씀 듣겠습니다. 예. 아, 예. 안녕하세요. 저는 최현철이라고 합니다. 이 앞에 이 두 글자가 참 항상 부담스러운데 이제 창업하는 과정에서는 참 도움이 많이 되고는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거는 이제 뭐 제가 짧게나마 먼저 독립손해사정사로 개업을 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나왔어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처음에 합격하신 분들이 이제 그 뭐 사회 초년생이신 분들도 있지만 이제 대부분 다 보험회사나 아니면은 위탁손해사정에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2008년부터 이제 위탁손해사정에서 일을 하다가 이제 21년도에 더 이상 그 조사자보다는 이제 손해사정사로서 좀 일을 하고 싶어서 공부를 이제 했는데 운 좋게도 이제 합격을 해가지고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고요. 지금은 이제 강서구청에서 채움손해사정이라는 제 이름의 앞글자를 따가지고 회사를 개업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여기 계신 분들이 이제 신체손해사정사 분들이 대부분이실 거고 아마 재물은 몇 분 안 계실 것 같긴 한데
뭐 재물손해사정사를 따고 나서 이제 어떤 방향으로 이제 그 더 나가실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이게 재물손해사정사는 특히나 이제 보험사에 국한되지 않고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할 수가 있거든요. 뭐 특히나 이제 그 대범의 특수감정인이 재물손해사정사나 일종 손해사정사들이 감정인으로 선임이 되어 있는데, 그분들은 이제 보험 분쟁이 있을 때 실제적으로 피해에게 된 감정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손해사정사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 대법원의 감정인으로도 등록이 가능하고, 저 같은 경우도 아직 그 대법원 감정 등록은 안 됐는데, 주변에 변호사분들이나 이제 여러분들이 소송 가기 전에 이제 아 과연 피해액이 얼마인지 이런 감정을 해달라는 부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보험사 있을 때보다도 영역이 훨씬 더 많이 넓어졌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단순하게 조사자가 아닌 이제 감정인으로서 또 자격사로서 대우를 많이 받다 보니까 아 정말 만족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앞으로 재물분이 재물손해사정사분들이 몇 분 안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 나오시면 뭐 물론 보험사에 재물손해사정사분들이 많이 없으시기 때문에 보험사 취직하시는 것도 좋지만, 독립손해사정사로 일을 하게 되시면 더 훨씬 더 많은 일을 하고 더 당당하게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앞으로 좀 업무를 하시다가 독립손해사정사로 좀 일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으시면 연락을 주시면 제가 간단하게 어떻게 진행을 하시면 좀 더 창업을 할 수 있을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시 한번 이제 제가 2년 전에 저도 이제 시험 합격 발표 날 전에 너무 손을 떨어가지고 아직도 그 느낌이 있는데, 정말 진심으로 다 합격을 축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진심으로 축하할 케이크 옆에 입장하고 있죠. 네, 케이크 커팅식 함께 하실 분 모시겠습니다. 우선 올해 합격자 대표 신체 수석하신 서경남 손해사정사라고 부르겠습니다. 네, 손해사정사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그리고 교수님 중에 박세원 교수님, 김광전 교수님, 그리고 오늘 지갑 크게 푸신 원장님 크게 박수로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노안이 와서 안 보였어요. 네. 네, 커팅! 네, 빼주세요. 네, 네, 제가 잘 안 보여서 그러니까 이해 좀 해주세요. 네. 다음부터 실장님 큐시트 좀 크게 준비해 주시고, 네 여러분들 이제 단체 사진 촬영 있겠습니다. 그래서 합격자분들 그다음에 교수님들 예 나오셔서 같이 단체 사진 촬영하겠습니다. 다들 앞으로 나와주세요.